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今日この時間この場所に主の恵みが豊かに注がれることを主の御名によって祝福します。皆さん、悪魔サタンは私たちが順調にいくこと、うまくいくことを嫌がるんですね。それで何とかして私たちの人生を支配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す。しかしイエス様の血潮によって買い取られた私たちを聖霊様が守られているので、無理やりに強制に支配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それで悪魔サタンは私たちを騙して支配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す。その騙しというのは、私たちが積極的な人生ではなく消極的な人生を生きさせるのです。また私たちの目標が罪を犯さないことが人生の目標であるかのように思わせるのです。もちろん罪を犯さないために努力することが間違っていることだ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しかし問題は罪の問題に捉えられて消極的な人生を送らせるのです。それで結局は主の御心のために積極的に行動ができないようにさせるのです。그냥죄를짓지않으려고사는삶과적극적으로주님의뜻을그이루려고살려는삶은이두개는큰차이가있는것이죠。皆さん、ただ罪を犯さないように生きる人生と主の御心のために積極的に行う人生には大きな差があります。사실적극적으로그하나님의뜻대로영광을돌리는삶을살아야영육간의축복을받으면서우리가살수있는것입니다。皆さん、積極的に主の御心のために行い、そして栄光を捧げる人生を生きてこそ、肉、霊とともに祝福を受ける人生になるのではありませんか？그러니까죄를짓지않고이렇게살려고하는삶은 100% 하나님앞에서이렇게자라는그런삶은아니라는것이죠。ですから、ただ罪を犯さないように生きるという人生は 100% 主の御前でよく行っているとは言えないのです。그래서예수님께서는이러한말씀을예를들어서하신적이있었습니다。イエス様はこのような御言葉をこのようなことをおっしゃったことがありました。구약의십계명에서는살인하지말라라는말씀이있죠。旧約の聖書を見ますと、実会の中で人を殺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戒めがあります。이것을그러니까율법적으로 문자그대로지키라고하면어떻게될까요？그래서ただ立法的にまだ文字通りに守りなさいと言うならばどうなるんですか？그다지지키는건어렵지않을것입니다。守ることはそれほど難しいことではないと思います。왜냐하면사람이사람을막죽이는일을일상적으로하지않기때문인거죠。というのは人が人を殺すことをもう日常的にしょっちゅう行うことではないからです。그래서그냥보통때처럼지내면되는것입니다。ですから普通にしていればいいのです。그런데이구약에살인하지말라라는것을신약에와서예수님께서이렇게풀이해주셨다는것입니다。しかしこの旧約の人を殺してはならないと戒めを新約時代に来てイエス様はこのように説明してくださいました。마태복음5장을보면은마태의요한복음서5장을見ますと에스사람에게말한바살인하지말라누구든지살인하면심판을받게되리라하였다는것을너희가들었도다。昔の人々に人を殺してはならない、人を殺す者は裁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われたのをあなた方は聞いています。그러나나는너희에게이르노니형제에게노하는자마다심판을받게될것이다。しかし私はあなた方に言います。兄弟に向かって腹を立てる者は誰でも裁き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미련한놈이라고하는자는지옥불에들어가게하리라。またバカ者というような者は燃えるゲヘナに投げ込まれます。이게무슨말씀이십니까？どういう意味ですか？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人を殺してはならないからといってただ人を殺さなければいいという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너희가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대해서 분노하느냐? 兄弟姉妹に向かって腹を立てていますか? 또한 미련한 자라고 하느냐? 若者と言っていますか? 그러면 다 살인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ならばそういうものは人を殺すものなのです。 그러면 너희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そういうものは裁きを受け 모엘의 게헤나에 投げ込まれることになると主はおっしゃっているのです。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살인하지 않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ですから 예수様は あなた方が人を殺さないそのところにとどまることではなく 너희가 형제 자매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대 시마이에 向かって 아이스를 心을 持ちなさい 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교대 시마이를 아이스를 것이 축복であり 진나를 하나님의 미코코로다 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ですからただ罪を犯さないことではなく積極的に主の御心を成し遂げる人生を生きなさ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しかし悪魔サタンはどのようにするんですか? 그냥 어떻게든지 죄에 짓지 않는 삶에만 그 율법에만 이렇게 머물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ただ私たちをただ罪を犯さない人生に律法に私たちを縛り付けようとするのです。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このようにだ悪魔に騙されてそこから抜け出れずにいる代表的な人々がバリサイ人でした。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율법에서 한 발짝도 진보하지 못하고 그냥 죄 짓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것만이랑 살았던 사람입니다. その바리사이人たちは旧約の律法から一歩も進歩せずただ罪を犯さないことが最善だと考えている人たちだったんです。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죄만 짓지 않으려고 자신을 이렇게 지키는 삶을 살았던 거죠. 彼らはただ一生懸命律法を守りながら罪を犯さないように自分たちを守りました。 결국 이렇게 죄만 율법에만 온 신경이 가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それでその結果ただその罪だけに律法だけにもうすべての気が囚われていて神様の御心であるイエス様を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ずにいたのです。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먼 하나님 나라의 밖에 거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지요. その結果彼らは祝福とはかけ離れた神の御国の外にとどまるもの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す。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前勤めていた教会であったことでした。 그러니까 부흥성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식사를 준비해야 됐었습니다. リバイバル聖会が開かれ食事の準備を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그래서 교구마다 이렇게 한두 사람께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같이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각 교구별이 人々が 集まって その料理を作ら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んですね。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떤 집사님에게 이렇게 부탁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祈りの中である執事さんに頼みなさいという思いがしました。 근데 그 집사님은 평소에 이렇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しかしその執事さんは日頃人々とあんまり交わらない方だったんです。 근데 이번에 음식 봉사를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しかし今回この食事の奉仕をすると何かその執事さんに良いことが起きそうな気がしてきたんです。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제 마음들 막 이렇게 기뻐지는 것이었습니다. それを思うと私の心がもう嬉しくなりました。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静かにその執事さんのところに行って伝えたんですね。 집사님 이번 성회 때 식사 봉사를 좀 부탁합니다. 執事さん今回の盛会の時に食事の準備をお願いします。 우리 교구 대표로 가서 같이 음식 좀 준비해 주세요. うちの教区の対応として一緒に準備をお願いしますと。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するとその執事さんはこのように言うんです。 아 전도사님. 당시 내가 전도사였거든요. その当時私は伝道師だったんですね。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죄 짓기 쉽지 않거든요. 私は人々とこう交わってぶつかって罪を犯したくないんですよ。 아, 죄송하지만 다른 분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本当に申し訳ないんですが
他の人にお願いしてください。 제가 이번 성회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하기로 마음을 정했거든요. 実は私今回の聖会から本当に信仰生活をちゃんとしようと心に決めたんですよ。 왠지 이번 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何か今回の聖会を通して大きな恵みを受けそうな気がします。 근데 봉사를 하다가 제가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しかし先生、私が奉仕をして罪を犯してはいけ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そうすると神様に喜ばれないと思いますよ。 이번만은 제발 이해해 주세요. 今回だけはどうか理解してください。 그래서 그 귀한 그 식사 봉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それその指示さんは結局その尊い食事の奉仕をしなかったのです。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지요. 皆さん罪を犯さないことが私たちの目標ではありません。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시로 積極的に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私たちに願っておられるそのものを行うものになりましょう。 그리고 또한 이렇게 원수 마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리기 이루기 위한 그 부르심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마다 악마 사탄은 하나님의 미국을 나시토게를 타메의 메시, 시메이를 왔으레 사세르노데스. 그 오직 현재의 나의 삶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네, 타다 이마 현재의 지분이 슈츠 사세르노데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삶이 순지로울 때는 좋은데 삶과 환경이 좋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目に見える人生生活が良い時にはいいんですが、環境や状況が悪くなると不安、恐れを抱かせるのです。 삶이 힘들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도우심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また人生生活が苦しくなる時には神様の導き助けを疑うようにさせるのです。 불평불만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不平不満の心を抱かせるのです。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しかし皆さん私たちの人生生活が苦しければ苦しいほど 문제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아래바 아래ほど 思い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あります。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それはこの世から私を救ってくださったあの時を思い出すべきなんです。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そして私への神様からの使命、名刺を、使命を思い出さ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す。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神様はイスラエル民たちをエジプトから救い出してくださいました。 구원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함을 실제적으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救い出して彼らをカナン地に 導かれる神様は彼らに必要なものすべてを満た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 실제로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実際的な問題を神様はすべて解決してくださいました。 그들을 굶기지 않고 매일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彼らを空腹にさせることなく毎日そのマナを降ら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 그리고 고기를 원하면은 줬고 목마르면은 기적을 통해서 물을 마셨습니다. 마다 니쿠와 아타에 노미미즈 아타에테 그다사이마시다. 그리고 옷과 신발이 그 달아 떨어지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다 세쇼 미마스토 후쿠야 쿠츠가 쓰레키르 고토가 나카타토 카이테아리마스. 비록 그들이 염려하고 의심하고 있을지라도 다토에 카레라가 오모이 와즈라이 우타가우 도키데모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더하여 채워 주셨습니다. 우람이 つぶやいている 도끼でも 하나님은 すべてを 満たして くださったのです。 왜 그랬을까요? なぜなんでしょうか?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들이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それは彼らが約束の地、カナン地に向かって進んでいったからです。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의 땅을 가는 그들은 사실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神様の皆を掲げ、あのカナン地に向かって歩んでいる彼らは本当は尊い存在だったのです。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그 1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않으려 하였죠. しかしそのようなイスラエルの1世代がカナン地を目の前にして入ろうとしなかったのです。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죠? それはなぜなんでしょうか? 거인인 아낙 자손 때문이었습니까? そこにいる巨人のアナク子孫がいたからなんでしょうか? 그래서 불만이 생겨서 그랬던 것일까요? 불만이 あったからなんでしょうか? 물론 결과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もちろん結論的にはそのようになります。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しかし本当の理由は 진정한 이유는 本当の理由は
그들에게 부르심의 의식과 사명 의식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카미사마카라노 메시, 시메의 의식이가 확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자랑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왜 고향 친척 집을 떠나서 가게 되었는지.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선조である 아브라함이 왜 태어난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왜 요셉을 통해서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야 했는지. 왜 요셉을 통해서 자신들이 애굽에 살게 되었는가? 왜 400년이나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 하는지. 왜 400년도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향해 가야 되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구원의 그 섭리와 일하심을 깊이 진정으로 깨닫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세질이, 그 働きを 心から 悟っ ていなかったからでした. 분명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부름과 사명이 있는데. 그들은 확실히도 하나님의 ためとしての 메시 使命が あるのにも 関わらず.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가난한 대로만 그냥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깊이 생각할 것도 없고, 단 앞으로 향해 進んだだけだったの. 자기들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자기 것으로 간직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자기 것으로 간직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은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子供として 選ばれた 自分たちを通して 그래서 구원받은 자기들을 통해서 救われた 自分たちを通して 참신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 나라 민족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실상은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코토노 카미 데아루 슈나루 카미사마오 이호노 군이군이 민족군이 알아와서 시메가 아르크테이코토오 카레라와 와스레테이타노데스.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삶의 문제 그것만 잡혔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츠모 메노마이니 미에루 지분노 몬다이 칸쿄 소레바카리니 도라에라레테이타노데스.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었습니다. 시카시 소노요나 이다이나 시메요 나시토게루 타메니와 제타이니 가나안노 치니 하이라나케레바 나리마센데시타.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사명은 이미 형식적인 것이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카지 카레라니와 소노요나 시메이와 뭐 계식적인 ものに 나って 있다노데스. 이미 부담스러운 존재로 돼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뭐 스테니 어머니노 요나 존재니 나って 있다노데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잡고 전진해 나갔어야 됐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해주셨던 그 약속의 미코토바를 인어치노요니 受け止め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のです. 그것이 그들이 구원을 받은 그런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카메사마から 選ばれた 그들의 使命だったからです. 정말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더라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소노나 신고 못っていたならば 그들은 대단히 가나안의 땅에 入る ことが できたはずです. 그 증거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마사니 여호수아와 갈렙なんです.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끝까지 잡고 있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산 카미사마카라노 메시 시메요 사이고마데 니기리 시메테 아유무 모노가 마사니 신고노 히토나노데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뜻을 이루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카메사마와 소노나 모노 타스케 카나라즈 소노 미코코로 나시토케테 쿠다사르토 세이쇼니와 카이테 아리마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난데스 미나사.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이마 고노 바쇼데 고노 요니 레이아이오 사사게테 이루 코토가 하나님이 그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부르심과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미코코로 나시토게루 타메노 메시 시메가 あるからなんです. 우리가 어떻게 이 일본 땅에 오게 되었나요? どうやって私たちはこの日本の地に住むようになったのでしょうか? 어떻게 이 아가페 교회에 와 있는 것인가? どうやって아가페교회に来ているのでしょうか? 그때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その時あの時を思い出してくださ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인가? 私の考え、私の計画によって今この教会に来てるんでしょうか?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의 손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케의 기적의 미태가 있었습니다. 그 손길을 보고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 미태를 체험시켜 요로콘다 하즈데스.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코토바를 니기리 시메타 코토데스. 근데 사실 그것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それが まさに 私の ために 働かれる 神様が 私と 共に おられる という 証拠でも あるのです. 그 부르심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その 명시 시메가 あるが 故に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지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마 하나님의 その 아와레미 이츠쿠시미가 히토리히토리의 위에니 쏟아가레테 이르노데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니와 미에나인데스가 카미사마노 기나루 미기노 테가 와타시타치 히토리 히토리요 토라에테 이르노데스.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와타시타치에노 카미사마노 시메 아노 메시가 아르가 유에니 와타시타치와 용기를 낼 수가 되기로노데스.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보오 낼 수가 기보오 모츠 코토가 되기로노데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시메 메시오, 혹시 잊어버리게 되면,ならば, 모토노 노예 생활에 노예의 상태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그 노예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그 노예의 상태에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곳. 아무 희망도 없는 곳. 그러므로 오늘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皆さんこの時間私たちを助け導かれる神様の御手が私たちを捉えてい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미코토바です. 私は糸高き方神に呼ばわります私のために全てを成し遂げてくださる神に. 여러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면 믿으셔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것은 약속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의 미코토바 도리니 스베테오 나시토게테 그다사르 카미사마을 신뢰스루 신고니요테 스순다카라데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와타시타치니 필요한 모노와 믿음이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고데아리 신뢰스루 코코로나데스. 그러므로 이 시간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메, 그 메시오 니기리 시메테 아유무모노니와 카나라즈 카미사마가 아노 나시토게테 그다사르 코토 신지마쇼. 승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쇼리가 소네라레테르 코토 신지마쇼. 성경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쇼가 마사니 코노 코토 아카시시테 이르노데스. 그러므로 우리가 죄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죄 때문에 잡혀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私たちの 인생이 ただ 악마에 담아사れて 죄 밖에에 돌아와れる 人生ではなく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나노 타이밍에 스베테오 나시토게테 그다사르 카미사마다케오 신나이시 적극적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가 그다사타 와타시타치에노 시메에요 적극적으로 나시토게테 유쿠 모노이 나루코토 예수사마노 미나니오테 축복합니다.